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머슴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0일 정도에 이 머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고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단체로 이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름이 뭐냐면 김창식입니다. 이분은 190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이제 기록에 의하여 그 함께 했던 선교사 부부의 그 기록에 의하여 영화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잠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당시에 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진짠가 아닌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그 이제 조선에 이렇게 파송되어 있던 그 선교사 부부집에 자청해서 모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누구냐면 올린가 선교사 부부라고 그래요. 자,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 부부집에서 그렇게 머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들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먹나 삶아먹나 하고 아무리 봐도 애들을 잡아먹진 않아요. 그리고 머슴인 자기한테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올린가 선교사 부부로부터 마태복음 쪽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해 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런 것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사람이 이렇게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즈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선교사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6년쯤 이제 머슴살이를 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 미국에서 파송을 받은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어디에서 선교를 했냐면 당시에 평양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평양. 그래서 평양에서 같이 이제 합류해서 선교 일을 돕고 있는데 평양에 당시에 기독교 박해 사건이 아주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모진 고초를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 우리 조선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그들이 그래도 평양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그 환자들이나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고쳐주고 하는 의료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와 함께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이제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당시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큰 전염병이 돌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임스 홀 선교사가 그곳에서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본인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 제임스 홀 선교사가 죽은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부부가 파견돼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다가 본인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자, 이제 남아있는 그 어린아이와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로제타 홀, 이 사람은 이제 남편이 죽자 양화진 여기 마포 쪽에 있죠.
거기다 남편을 이렇게 선교사 묘역에 묻고 이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본국인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할 때에 뱃속에 어린아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혼자 있기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뱃속에 임신한 상태로 어린아이를 뱃속에 넣고 본국인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박해와 청일전쟁과 그리고 질병과 이러한 것들을 견디면서 선교사 부부와 선교사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김창식이라는 분의 그 고난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그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그를 김창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서 조선의 바울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자, 그리고 1901년 지금부터 122년 됐네요. 122년 오늘 2023년이니까 122년 전에 1901년에 안수를 받게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바로 이 김창식 목사님입니다. 자, 김창식 목사님이 나중에 60대, 67인가, 68인가, 60대 후반에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그 김창식 목사의 아들인 김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그 34살에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평양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아내는 이제 미국으로 갔죠? 갔는데, 그 서울 선교사의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그 제임스 홀 선교사의 그 아내가 로제타 홀이라고 그랬죠? 아내가요. 3년 뒤에 평양으로 다시 선교사로 옵니다. 의료 선교사로 옵니다. 그러면 먼저 데리고 있던 아이 하나하고 이제 뱃속에 있던 임신해가지고 미국 본국에 가서 낳아가지고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딸입니다. 딸인데 그 아이가 3살 되던 해 평양으로 의료선교사로 다시 들어옵니다. 남편 잃었던 그 땅입니다. 그곳에 와가지고 선교를 사업을 시작하는데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3살 먹은 딸이 죽습니다. 평양에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어디다 묻고 싶어 했냐면 아버지 옆에 묻고 싶어 했어요. 평양에서 여기 마포까지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아,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2시간이면 오겠죠.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시체 어린아이 시체를 여기까지 꼭 여기다 그 장례를 지나고 싶은데 아무도 그 시체를 메고 가기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그 일을 했냐면 김창식 목사님이 그 일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관에 다는 시체를 묶고 걸어서 5일인가 6일 만에 양화진 아버지 묘역 옆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으로 남아있고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남았던 그 아들 하나가 누구냐면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셔우드 홀입니다. 제임스 홀의 아들이죠. 그리고 로제타 홀의 아들이죠. 그 두 부부의 아들인 그 셔우드 홀과 김창식 목사의 아들 김영진, 이 두 사람이 이제 훗날 둘 다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결핵, 특히 폐결핵이 상당히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폐결핵 앓는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서 더러 있었어요. 약이 없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약이 없어가지고 폐결핵 걸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기가 일쑤였거든요. 그 옛날에 폐결핵에 그렇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약도 없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폐결핵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크리스마스 시를 마련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요즘도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우표 비슷하게 생긴 요만한 크리스마스 실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이제 주된 결론이고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 하면은 저는 이 훌륭한 우리나라 최초의 김창식 목사님이 안수받은 그 안수받고 초창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한 그러한 내용들도 참 훌륭해요.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한데 정말로 여기서 제가 훌륭했던 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남편이 제임스 홀 34살에 이 땅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뱃속에 유복자를 데리고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3년 뒤에 다시 이 땅에 두 자녀를 데리고 입국해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온 그 부인이 너무나 감동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래 남편까지 죽었는데 뱃속에 유복자도 있는데 이제 미국 가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편히 살아야지 이러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평양에 남편 죽은 그 땅 평양에 미국에서 여기 얼마나 먼 거리인데요? 그것까지 뱃속에 유복자가 3살 되던 해에 두 자녀를 데리고 입국해서 선교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제가 어마어마한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강 목사가 그 파키스탄 선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120년 전이면 자동차도 없고 그냥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는 세상입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배를 타고 얼마나 오랜 시간 배 타고 와야 되겠어요? 배 타고? 글쎄요. 요즘도 뭐 배로 여객선이 미국을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다닐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엔 다녔어요. 최하 보름 15일 정도는 와야 될 거예요. 여객선 타고. 잘은 몰라요. 제가 안 타봐서. 요즘은 비행기 타면 뭐 열몇 시간이면 가요. 그렇게 무지하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제타 그 제임스 홀하고 그리고 그 안에 로제타 홀 같은 그 젊은 정말로 뭐 젊은 앞날에 창창한 의사가 되신 의료 선교사가 자기네 나라에서 의사로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누가 몰아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하고 먼 땅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조선 땅에 의료선교사가 되어서 파송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남편은 죽었지? 본국으로 돌아가서 뱃속에 있는 아이 낳았지? 그 아이 3살 되던 애 둘 데리고 다시 의료선교사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과연 저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길래 저런 인간적인 어려움을 감당해가면서도 선교사역을 감당했을까? 그리고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기도를 했으며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강 목사도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참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십시일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기도해 주어서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번에도 갔을 때 교회를 하나 설립했고 또 우리 그 딜라워 목사님이 땅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금도 아마 조달이 되고 공급이 될 거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로제타 홀, 이 여자 선교사 아내였던 이 의사 목사 의사도 미국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었을 거고 또 물질로도 많은 후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낙후된 조선이라고 하는 땅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물질로 후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부흥사 선교 협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다 같이 선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금년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와 사역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 위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김창식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통하여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해외에서 그 어렵고 낙후된 이 땅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와서 정말로 순교하고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 멀리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또한 저 남미나 이런 쪽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낙후된 민족들에게 우리가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교방송 선교사 협의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